행복해요. 항상 떨리고. 우리 매니저님 잠깐 네. 나와주세요. 매니저님 네. 너무 예뻐. 항상 제가 우리 매니저님 보면은 고와요. 그리고 귀티나고 고급스럽고. 아니 그게 매력이야. 반포드레스의 매력. 오늘 매니저님이 이거 선택한 이유는 봄이다. 아우 예뻐. 스커트. 네. 저기 똑같이 잘 안했는데 사진 찍을 때 이번에 너무 예뻤어가지고. 아유 우리 매니저님 요거 한 벌 너무 괜찮아요? 곱게. 자, 우리 한번 돌아갈까?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게. 제 엄마를 위한 조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당연하지. 네. 엄마가 일단 더위를 많이 타시죠. 집이 따뜻하니까, 봄이 왔으니까. 근데 뭔가가 이렇게 브레이저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앞이 좀 추레하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집에 있는 막 누덕누덕을 자꾸 걸치셔요. 그래서 예쁜 조끼, 시원한 여름 소재의 조끼를 반팔이나 아니면 긴팔이나 니트 위에 그냥 걸치고 있으라고 제가 선택한. 근데 이게 뭐냐면 면 소재 아무 그냥 니트예요. 반포드레스에서 본 흔히 본 아니면 혹시 길 가다가 흔히 본 니트 소재예요. 근데 얘는 국내 제작에다가 소재를 만지면 면 소재 알죠? 레이스로 마치 뜬 것 같은 니트 소재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반팔이라든지 아니면 긴팔이라든지 겨울 니트라든지 입고 앉아 계실 때 좀 산뜻하시라고 저는 요거 두 개를 엄마에게 오늘 갖다 드릴 거예요. 편안한 추리닝 뭐 몸빼 바지 위에다가도 이렇게 곱게 입으라고. 그리고 여기도 가려지고 그 다음에 소재가 일단 시원해요. 요런 거 입어보시라고 이렇게 갖다 드리면 교회 가실 때나 뭐 절에 가실 때나 봄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도 괜찮아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너무 크면 또 작은 언니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니트 소재예요. 그치만 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졌을 때도 시원시원하고 부담 없는. 자 요렇게 요것도 색깔이 핑크도 들어갔고 이게 니트 소재라기보다는 면 소재의 니트라서 일단 보기에도 시원해 보이고요. 이렇게 반팔을 입어도 시원해 보이고 보는 내가 엄마가 만약 이런 조끼를 입고 다니면 딸내미 거 빼서 입었나 싶기도 하지만 이런 거 면이 살짝 들어가서 요건 도톰도톰하고 얘는 또 원단이 좀 달라요. 얘는 좀 더 까실까실하고 시원한 소재예요. 그래서 요렇게 입고 저는 요렇게 입고 요렇게 검정색 정장에다 입어도 되지만 보통 엄마들 생각하면 핑크색 바지, 면 바지, 공주 바지 입히시고 하얀색 티 같은 거 긴팔 입으시고 흰색에다가 요거는 핑크예요. 핑크면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핑크색 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엄마가 집에 앉아 있을 때도 참 예쁘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렇게 입다가 대충 이렇게 툭 걸치고 나와도 사무실 일을 해도 뭔가가 그래도 갇혀 입은 듯한. 자, 요것도 예쁘네. 얘는 검정색 제가 지금 요 바지에 이렇게 입으면 요렇게 입으면 뭐 반팔을 입어도 긴팔을 입어도 블라우스 같은 거 좀 핏감 있는 블라우스 입었을 때 가슴 같은 거 이렇게 좀 민망할 때 있잖아. 그럼 살짝 올려서 이렇게 입으셔서 업무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마트를 가신다거나 사실은 봄이니까 음악회나 스카프만 잘 하시면 괜찮지 않아요? 우리 나이에 이런 조끼는 소중한 아이템이죠. 아까는 면 소재가 들어간 얘는 그래도 울 소재가 한 우리 한 10% 아니면 면사의 도톰함이 있는 쟤는 여름까지도 입고 얘도 여름까지는 입을 수 있죠. 왜냐면 소재 자체가 두껍지 않으니까. 하지만 쟤보다 조금 도톰해요. 요거 흰색 이건 핑크색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겠다. 하늘색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니 베이지 이것도 예쁘다. 요 밑에 그지? 그리고 국내 제작이라 그런지 중국하고 느낌은 좀 달라요. 중국의 퀄리티가 조금 더 높긴 해요. 사실은 저는 근데 또
가끔 있잖아요. 하이 퀄리티의 분위기가 또 다듯이 국내 제작의 조끼의 그 니트의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맛을 언니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시죠? 자, 이렇게. 이건 네이비네. 얘도 예쁘다. 여기는 스트라이프 티 같은 거 입거나 남방 입어도 예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코디하면 정장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캐주얼 느낌도 나고, 조끼의 느낌은 가려주는 거. 나 뭐 가려주는 거. 배 가려주고 가슴 가려주고 이런데 뭔가가 이렇게 가려주는 용도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카키. 얘도 예쁘죠? 네이비. 조끼인데 퀄리티 괜찮아요. 얘는 제 생각에는 셋 중에 퀄리티를 따지면 얘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 여기에 브랜드 달면요. 브랜드 오조 제품 돼요. 셋 중에 얘가 제일 좋긴 해요. 그냥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자, 요건 우리 매니저님이 어제 입은 거예요. 타이가 참 예쁘죠. 제가 사실은 요런 타이를 제작하고 싶었어요. 반포맘이 참 타이 좋아하죠. 어서 본 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빼셔도 되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타이를 참 좋아해요. 우리 그 중년이 됐을 때 이런 초커라든지 이렇게 목에 탁 붙을 때 그 우리 내용인가? 맞나? 영화. 네. 그때 당시에 저도 아주 패션에서는 이 초크가 굉장히 예뻤어요. 제 눈에. 근데 우리한테 되게 맞는 이유가 목에 주름이 덜 보이는 것 같은, 그리고 목이 가늘어 보이고 내가 꾸밀 수 있는 심플함이 이런 타인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세트로 나왔어요. 우리 매니저님이 요거랑 또 스타일이에요. 긴 치마인데 5-6 사이즈에 최적화된. 이건 7이 어때? 안 될 거죠? 네. 예. 5-6 사이즈에 최적화되는 요렇게 한 벌을 입었는데 쇼핑몰로 들어가시면요 매니저님의 매력이 있어요. 뚝뚝 떨어져. 자, 이렇게 아이보리. 아유, 노랑. 그린. 핑크. 소라. 요거는 오트밀. 근데 이게 원단이 뭐냐면 봄 원단 있죠. 그 우리긴 한데 아크릴이 들어간 폴리 우리긴 한데 그 봄에 입으면 따뜻한 원단. 시원한 원단이기보다 폭닥폭닥한 느낌인데 따뜻함을 좀 뺐어요. 두께감은 좀 있지만 그래서 얇지 않은 요런 옷이에요. 그러면 요런 거는 4월 말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5월달도 추울 수도 있잖아요. 꽃구경 갔을 때 막 엄청 춥잖아요. 그럴 때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하나 여행 가셨을 때 가져가셔가지고 숄로 걸치셔도 되고 이건 타이는 타이대로 또 쓰셔도 되고 요즘 요 타이 하나만 해도 제가 제작 단가 따졌더니 한 만 얼마 하더라고요. 반포드레스 로고 새겨가지고 제작 단가가 18,000원 막 2만 원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작 단가가.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죠? 근데 여기에 세트로 있으니까 요렇게 하셔도 예쁠 것 같아요. 참 요런 것도 예쁘죠. 브랜드는 아닌데 브랜드 스타일 같죠. 청바지 하나에 그냥 위에 탁 걸치셔도 되고 참 퀄리티는 보시는 그대로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오늘 시장편에 나와서 반포드레스에서 나올 만한 아이예요. 여기도 검정. 이렇게 옷 새 옷 보고 이번 주 새 옷 구경하고 그 다음에 반포드레스 얘기하고 다리 아프기 시장 안 다녀도 되고 또 이벤트도 하고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참 고운 점퍼예요. 남방용. 저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디자인한 디자이너 언니랑 제가 그때 30년 지기 우리 애기들 애기 때부터 제가 거래를 했으니까 그럼 한 25년 지기 30년은 뭐 아니고 25년 지기 참 잘 만드는 이유가 옷을 입었을 때 뒷모양이 참 예뻐요. 내 뒷모습이 그 매력이 있어요. 점퍼를 입으면 뒤가 이렇게 되게 크거나 뚱뚱하거나 하잖아요. 여기 옷은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조금 이따 입어서 뒷모습이 왜 예쁜지 보여드릴게요. 누구나 입어도 뒤가 방방하거나 그렇지 않고 뒤가 참 예쁜 아이예요. 지금 폴리 원단에 안감이 돼 있어요. 면으로. 그러면 바람막이 점퍼로도 충분하지만 남방 같기도 하고 그 스트링을 접으면 점퍼가 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예요. 잘 만들어졌어요. 케이프도 있는 데다가
자수까지. 제 생각엔 얘 아마 브랜드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렇게 검정도 보세요. 이건 뭐 거의 그죠? 참 잘 만들었죠. 안에 있는 요런 마감도요. 이게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옷을 입는데 친구들하고 앞에서 옷을 입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점퍼처럼 혹은 셔츠처럼 제가 이제 셔츠로 입었어. 그러면 정장 자켓 위에 셔츠로 딱 입고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옷도 셔츠로 입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방 하나 딱 들어도 단정하고 엄마 엄마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스트링을 좀 줘볼까요? 얘가 77까지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핏감이 참 날 편안하게 해준 핏감이 있어요. 그게 작은 게 아니니까 입어보세요. 항상 제가 스트링 한번 넣어볼게요. 스트링을 넣었을 때 뒷모습이 이쁘다는 게 조금 느껴지나요? 이뻐요. 아니 앞모습 뒷모습 다 이쁘네요. 뒷모습이 뭔가가 어깨라든지 이런 게 뭔가가 커 보이지 않고 벙벙하지 않은 이 매력이 있어요. 뭔지 알겠습니다. 집이. 그치? 이 집만의 그 매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입고 이렇게 있어도 가방을 딱 들었어. 명품 가방 혹은 아무 가방을 들었는데 자 마트를 가서 시식하다가 친구 만나서 커피숍 가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셔도 되고 먹다가 백화점 갈까? 백화점 가서 쇼핑하다가 야 우리 음악회 나가자. 음악회를 가도 괜찮죠. 반포드레스는요 언제 어디서나 예쁜 게 특징이야. 내가 말하고도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뭐 생각 없어. 내가 말하고도 좀 민망하네요. 예쁜 모습 보여주자고요. 우리가 참 우리는 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언니들 여기 방송 보는 언니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수고 오늘 최고잖아요. 우리 언니도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근데 우리가 또 할 일이 있잖아. 내 자식 앞에서 내가 참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잖아요. 엄마 불쌍하게 생각하지만 엄마 얼마나 재밌게 사는데 엄마 얼마나 이쁜데 그런 모습조차도 자식에게 보여줘야 하는 우리 그게 우리의 몫인가 봐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화이팅. 조끼가 두 종류가 더 있네. 요거는 제가 만졌을 때 수입산 갔거든요. 네 그러네요. 자 벌써 그 우리나라의 니트들은 면 소재가 좀 들어가요. 네 중국산의 그 메이드 인 차이나 퀄리티가 어찌 보면 더 원단도 부드럽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벌써 언니들도 받아보면 이제 찾으라 그러면 찾을걸요? 그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기질이 달라. 한국의 그 기질과 패션의 기질과 중국의 기질은 다르잖아요. 그 기질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중국스러워. 만졌을 때 원단 좋다는 거예요. 좋고 여기도 보면은 텐션감도 좋고 사이즈도 아주 좋고 요렇게 두 가지예요. 이런 거는 등치 큰 언니들 원피스 위에 한번 입어보세요. 원피스에 코디하면 참 예뻐요. 원피스에 봄에 원피스 입었는데 내 가슴 어쩔 거야 내 배 어쩔 거야 하실 때 요 살짝 코디하시면 돼요. 모든 조끼는 가능한데 요건 사이즈가 또 방방하고 좀 이렇게 오버핏 같고 동글동글 할 때는 원피스랑도 잘 어울려요. 단정하게. 야 근데 신기하다. 요거 하나 했다고 따뜻하네. 자 원피스를 맞아요. 입었는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뭔가가 쇼를 걸친 듯한 혹은 내 배를 가려주고 내 가슴을 가려주고 원피스를 입었을 때 아 나 너무 꾸민 것 같은가? 이런 민망함도 얘가 커버를 해주는 듯한 그 느낌이 여기 있어요. 참 예쁘죠? 언니들도 내가 집에 원피스 있으면 조끼 하나 사서 하나 딱 얹어서 반포맘 생각하고 따뜻한 봄날 한번 걸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그 기쁨 드릴게요. 이 집도 아까 제가 그 점퍼 겸 난방 겸 했던 같은데? 등이 예쁜. 네. 그러면 내가 이 언니를 뭐라고 하냐면 디테가 이쁜 언니. 디테 언니. 디테가 이쁜 집.
네, 요거 뒤태가 이쁜 집이에요. 저도 의아해, 참 이뻤어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이 퀄리티를 판매하는 집에서 딱히 너무 비싸서 안 나간다면 오늘 도매 언니들 보시고 하이 퀄리티 그 옆에 얘를 세워놓으면요. 품질도 좋고요. 스타일도 괜찮고. 입었을 때 핏감이 참 좋아요. 제가 이 카키색 한번 입어볼까요? 이거 한번 열어봐 주세요. 뒤태가 이쁜 집. 중학생이 입어도 되죠? 오늘 옷 때. 어, 당연하죠. 저도 저희 딸 입어도 되죠. 그거 많은 것 같아요. 아유, 또 엄마들은 또 나보다 또 애기들이야. 난 나요. 난 나. 안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열었을 때 빠지지 않죠. 이렇게 입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정장에도 이게 나쁘지 않아. 야, 이거 날씬한데? 이런 상태로 사진을 찍었구나. 미안해. 자, 이렇게 정장 느낌을 냈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가방을 하나 살짝 들고 이렇게 가셔도 이렇게, 그죠? 뒤태가 이쁘다는 거를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을까요? 뒤가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허리를 좀 위로 올린 다음에 허리 라인이, 몰라,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 허리 라인을 좀 짧게 올렸나 봐. 그래서 이게 더 귀여운가 봐. 요건 제 가방이에요. 다리도 길어 보이고. 응, 요 제 가방. 요건 제 가방이에요. 저 여기에 뭐 과자 뭐 많아요. 여기 개인적인 그냥 하여간 요렇게 매도 이렇게, 그죠? 트렌치 하프코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풀고 가면요 뒤가 이렇게 생겼어요. 단정하네. 이렇게 얘도 좀 하이퀄리티 느낌이 있는 게 옷을 입을 때 딱 자기 자리가 있어요. 소매가 길다 싶으면 소매를 한 단 거두라고 여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트임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옷가게를 갔어. 그러면 입어봐. 잘 만들면 얼마지? 궁금하다. 이런 거 있죠. 그런 옷이에요. 어, 이거 뭐지? 브랜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브랜드는 아닌 것 같은데 브랜드 어디서 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옷이에요. 제가 올라가 볼게요. 이거를 주머니도 참 각도도 편한 데다가 이렇게 막 입어도 되고, 제가 청바지를 입었다면 또 다른 느낌. 저거 팬츠를 입으면 또 다른 느낌. 그죠? 여기다가 또 제가 셔링을 넣어볼게요. 뒤태가 예쁘다는 게 제 생각에 이 허리 라인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그죠? 뒤가 참 경쾌해요. 뒤가 참 경쾌해요. 예, 예뻐요.